일본 사람이니까 너는 개방적이지. 아하. 그런 경우에 좀 많이 있는 거 그래, 맞아.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네, 개방적인 영상도 좀 많이 있고. 그쵸. 뭐 방송 자체도 약간 개방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이 많아서. 아, 그럼요. 네, 이건 그래서 방송 온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쿠야는 좀 보수적이다. 네. 그쵸, 저는. 네. 근데 일본 사람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땐 그 술 먹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보수인 것 같더라고. 보수적이죠. 꼬치 한 두 개 넣고 하나는 맥주잔 넣고서 혼자서 이렇게 먹고 그러고 네, 가. 그래도 일본 선수를 가르칠 때 한 학생한테 제가 수업을 끝나고 이따가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하자라고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머. 이렇게. 우리는 빈말을 많이 하잖아. 나중에 커피 하자. 나중에 시간 되면 혼자 뭐 밥 먹자. 뭐 우리는 그냥 정식회를 계속 날리는 거야. 아니 원래 근데 야구 선수 아 네 중학교 때 야구부에 수업도 있었고 부장까지 있었어요. 야 야구 선수 했어도 인기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근데 타쿠야 씨가 오늘 특별히 아크로바틱을 준비를 하셨다고. 네. 간단한 동작. 네. 보여주세요. 아크로바틱을 잘하거든요. 아, 진짜. 아, 정말. 보수와 개방이 차이가 나는데 개방은 와서 하이파이브 해줘서 다 해주는데 보수는 안 해서 봤어요.